멤버들 연출하게 마이크가 안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 레이 역을 맡은 조지영입니다. 네, 저는 우나 역할을 맡은 최시윤입니다. 저도 우나 역을 맡은 옥차입니다. 네, 본격적인 질의 응답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사마 연출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제 8년 만에 다시 한국에 올려진 연극입니다. 이번에 프로덕션도 달라지고 캐스팅도 달라졌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연출뿐만 아니라 번역까지 다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작품을 만드셨나요? 일단은 이게 뭐 초연에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초연 부분을 못 받아요. 사실 재현되는 것들을 맡을 때는 사실 초연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대본을 네, 그냥 번역하고 연출하면서 원본을 보시면 굉장히 파편적으로 써 있어요. 한 문장으로 쭉 써 있지 않고 굉장히 단어 그다음에 어떤 단어의 무의미한 반복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어느 지점에 마침표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낯선 글쓰기였어요. 영어 대본 자체가. 그래서 작가가 왜 그렇게 썼을까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단어는 어려운 게 없어서 사전은 거의 찾아볼 일이 없었거든요. 왜 작가가 그렇게 썼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만큼은 알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작가의 의도를 최대한 살려서 이번 작품을 만드셨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다소 좀 불편한 소재를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기승전결식의 전통적 드라마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에게 어쩌면 좀 불친절한 연극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니잉상도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고 벌써 10여 년이 넘게 세계 각지에서 공연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게 의문이었어요. 처음에 번역을 마치고 이 대본이 왜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지? 처음 번역을 마쳤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왜냐면 낯설었어요. 어떤, 왜냐면 이게 스토리텔링이 명확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듯이 전형적인 그 기승전결이 명확한 것도 아니고 해서 저조차도 굉장히 낯설었는데 연습하면서 사실은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재밌었어요. 하루하루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찾아내고 깨닫고 그러면서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 그 질문이 이어지겠지만 이 작가의 글쓰기는 절대 기존의 전형적인 글쓰기와 매우 다릅니다. 이 사람은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떡 던져진 상황에서 인물들의 관계, 그 행동, 거기에 놓여져 있는 그 애매한 회색지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블랙베더가 정확하게 그런 작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매력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대적이죠. 그래서 또 상도 많이 받았고 저는 이제 상을 왜 이렇게 받았는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번역을 딱 마쳤을 때는 뭐지? 왜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취재진 여러분께서도 한 번이